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소윙 강사 정겨운입니다. 소윙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소윙은 영어로 손바느질이나 재봉틀, 이런 바느질에 관련된 작업을 다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8강 동안 재봉틀을 이용해 셀프 수선하는 법과 리폼하는 법에 대해 몇 가지 배워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리폼과 수선에 사용할 가정용 재봉틀과 가정용 오버록에 대해 기초 사용법을 배워보고 또 작업 시 필요한 도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재봉틀에는 두 가지의 실이 들어가요. 윗실과 밑실, 이렇게 실이 두 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옆을 보시면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다이얼이 있어요. 이 풀리 다이얼은 항상 내 몸 쪽으로만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고요. 풀리는 수동으로 바느질을 조절할 때 사용하게 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조작부에 보시면은 이 지그재그 스티치를 할 때 땀폭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고 또 기본 스티치 모든 포함해서 땀 길이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어요. 네, 이제 실을 끼우고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밑실은 이 보빈이라고 하는 이 도구에다가 감아줘야 하는데요. 자, 여기 가이드가 다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 그림을 따라 하시면은 실을 끼우실 수가 있고요. 이 실선으로 된 거는 윗실이고 점선으로 된 거는 아랫실이기 때문에 이 점선 부분을 따라가 줄게요. 실을 실패코지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가이드는 윗실과 밑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에요. 실을 끼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밑실 장력 조절 장치에 감아주셔야 되는데 그림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꼬아서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1번 이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보빈에 보면은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실을 빼주시고 또 다음 그림처럼 보빈을 여기 끼워서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페달을 살짝 밟아볼게요. 이렇게 실이 다 돌아갔죠? 실이 이 정도 살짝 돌아갔으면 이 위에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그 다음 다시 페달을 밟아서 이 보빈의 끝까지 밑실을 감아주겠습니다. 이제 실이 감기는 게 좀 뻑뻑해지고 보빈이 통통하게 실로 채워졌으면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위로 뽑아주시고 실을 쪽가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보빈이 다 감겼으면 이제 윗실을 한번 끼워볼게요. 윗실 똑같이 실패코지에 꽂아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실선을 따라가시면 돼요. 1번 가이드 꽂아주시고 2번 가이드에 넣어주시고 3번 그대로 내려와서 4번 유턴해줍니다. 그 다음 5번 실채기에 감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실채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모르겠다 하시면 이 풀리 다이얼을 내 몸쪽으로 앞으로 돌려서 위로 꺼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감아주시고 6번 쭉 내려와서 7번 여기 가이드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8번 바늘 위에 또 하나의 가이드가 있어요. 8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 바늘에 끼워주시면 되는데 바늘 구멍에 앞에서 뒤로 꼭 꽂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실을 이번에 끼워줄게요. 이 그림처럼 실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리는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이 화살표를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아래에 장력 조절 장치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실이 뭔가 걸리는 느낌을 꼭 느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따라서 실을 끊어주시면 됩니다. 윗실을 왼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팽팽하게 잡아준 상태에서 풀리를 또 내 몸쪽으로 돌려서 밑실을 꺼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밑실을 위로 끌어올려줬죠. 이렇게 밑실까지 빼주고 윗실과 밑실을 모두 노루발 아래로 정렬을 해놓으면 실 끼우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한번 연습용 원단에다가 본격적으로 봉제를 한번 해볼게요.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꼭 이 버튼을 눌러서 바늘을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로 설정을 해놓고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바느질을 하다가 봉제를 멈췄을 때 바늘이 아래로 꽂힌 상태로 멈춰주게 하는 기능이에요. 봉제를 멈췄을 때 바늘이 내려가 있어야 내 손이 다칠 우려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봉제를 할 때도 그 위치에서 그대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꼭이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땀 길이는 2.5에서 3 정도. 이거는 사실 원단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2.5에서 3 정도로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장력은 우선 기본 장력 4로에서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봉제를 시작할 때는 항상 처음과 끝에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데요. 우리 손바느질 할 때는 실을 묶어서 매듭을 짓지만 이 재봉틀은 묶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서너 땀 정도 겹쳐 박으면서 이 되돌아박기로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먼저 앞으로 서너 땀 정도 가지고 그 다음에 후진 버튼을 눌러서 뒤로 또 서너 땀 정도 가줄게요.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두번 왔다 갔다 겹쳐지면서 이게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아박기를 해서 꼭 시작과 끝에는 매듭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출발해 볼게요. 이렇게 끝에까지 왔으면 다시 뒤로 서너 땀 정도 가서 다시 앞으로 또 와서 이렇게 되돌아박기로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풀리를 돌려서 바늘을 위로 올려주시고 노루발을 들어서 원단을 옆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오버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버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칼날이 있다는 건데요. 오버록도 이쪽에 풀리 다이얼이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풀리를 돌리면 이렇게 바늘과 칼날이 같이 움직이면서 상하에 있는 칼날이 서로 맞닿으면서 원단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땀폭 조절, 땀 길이 조절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하나가 차동 조절 장치라고 있어요. 차동 조절 장치는 원단이 진행 방향대로 잘갈수 있도록 원단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원단이 늘어나는 거는 좀 늘어나지 않게 또 오그라드는 원단은 적당히 늘려주면서 조절해주는 장치가 차동 조절 장치입니다. 실이 4개가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각각 실의 역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실로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왼쪽 바늘, 2번은 오른쪽 바늘, 3번은 윈 루프, 4번은 아랫 루프예요. 실을 끼워주는 순서는 루프, 그 다음 바늘 순으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끼워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3, 4, 2, 1번으로 실을 끼우게 되겠죠. 먼저 3번 실부터 끼워줄게요. 안테나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 가이드, 장력 조절 장치. 장력 조절 장치에 실을 넣고선 실을 한번 위아래로 꽉 당겨서 잘 들어갔는지 꽉 눌러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 초록색 실이 여기 빨간색 선을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빨간색 점을 그대로 따라갈게요. 뒤에서 실을 뽑고 실은 노루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다음 4번 실을 꽂아줄게요. 마찬가지로 위에는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그림의 초록색 실을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초록색 점. 이제 바늘에 들어갈 실을 끼워줄 건데요. 2번, 1번 순서로 끼워주시면 되고, 위에 부분은 똑같이 장력 조절 장치까지 끼워주시면 되고, 이 아래 가이드가 있어요. 정면에 있는 가이드 넣어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실은 오른쪽 바늘 거기 때문에 오른쪽 가이드로 걸어주세요. 바늘구멍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왼쪽 실도 똑같이 위에 가이드까지 넣어주시고, 이 정면에 있는 가이드는 1번 실, 2번 실 같이 사용하는 가이드예요.
여기까지 와서 바늘 왼쪽 가이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왼쪽 바늘에 앞에서 뒤로 실을 넣어주겠습니다. 실은 노루발 아래로 향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실 4개를 한 번에 왼손으로 잡고 이대로 페달을 밟아줄게요. 실을 앞으로 당기면서 페달을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실이 다 엉키면서 오버록 모양이 잘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실 끼우기는 끝났습니다. 장력은 기본적으로 4개의 장력 모두 4로 맞춰주시고 땀 길이 또한 2.5에 맞춰준 상태로 땀 폭은 5에서 6 사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이렇게 기본 세팅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고 역시나 안 맞는 장력을 다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에까지 바늘이 다 빠졌다면 여기서 그대로 빼주시는 게 아니고 원단을 앞으로 쭉 잡아당기면서 페달을 조금 더 밟아줄게요. 이렇게 조금 더 빼주신 상태로 실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작업시 필요한 필수 도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원단용 재단 가위, 그리고 쪽가위, 실뜯개, 그리고 이런 시침핀이 있어야 되고요. 시침핀을 보관할 핀봉, 그리고 시침핀으로 시접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이런 시접 집게로 시접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리고 초크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저는 열로 지워지는 초크를 주로 사용해요. 나중에 원상 복구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초초크 아니면 펜 타입으로 된 열펜, 그리고 줄자, 그리고 방한자. 방한자는 꼭 이렇게 선이 다 보이면서 휘어지는 자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미는 핸디형 스팀 다리미가 아니라 꼭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는 판다리미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심지를 붙이거나 시접을 펴주거나 할때꼭 이렇게 바닥에 눌러서 사용하는 다리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핸디형이 아닌 꼭 판다리미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리폼과 수선에 사용할 두 가지 재봉틀 사용법을 배워보고 또 필요한 도구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옷에 새 삶을 불어넣어주는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강에서는 안 입는 셔츠를 쿠션 커버로 리폼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